4월 2일이 세계 자폐인의 날인데요. 이날 전 세계에서는 이제 파란색 블루라이트가 켜지는 그런 행사를 마련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제주에서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행사가 마련되었는데 그 행사 현장을 또 화면으로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쏘아 올리는 블루라이트가 자폐를 가지신 모든 분들만이 아니고 코로나19로 인해 지치고 힘든 분들에게 기쁨과 희망을 주는 불빛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이렇게 뜻깊은 행사에 참여하게 돼서 영광입니다. 저희 제주도도 우리 자폐인과 가족이 사회적 편견 없이 지역사회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인 뜻깊은 오늘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사회에 있는 발달장애인과 가족 여러분들이 차별 없이 어려움 없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편견을 내려놓고 서로 관심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면서 배려와 협력을 한다면 그 어떤 장애도 극복해 나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점등식이 우리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오는 큰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